실제로 한반도는 최근 들어서 지진 발생 빈도가 꽤나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그동안에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비해서는 발생 빈도가 굉장히 적거나 혹은 잘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진 발생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네. 한반도에서 꽤나 많이 발생하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와, 이게 다 올해 난 것들이죠.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렇게 많다고?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 3점대만 지금 이렇게 모아놨는데도 네. 상당히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쌤 이게 최근 지진 진도가 다 보면 이렇게 3점 이상, 3.5 이상, 4점대 막 이러면은 다 이게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다 그런 지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 3.0 이상을 우리가 유감 지진이라고 합니다. 유감 지진을 하는 것은 땅의 흔들림이 충분히 커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지진들이거든요. 근데 3.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렵고 물론 민감한 분들은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동물들이 느끼거나 하는 일도 가능하고요. 선생님 근데 보통 뭐 규모가 몇이다 뭐 아니면 진도가 몇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네. 그냥 상관없이 쓰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식이 지진 규모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리터 규모라는 것은요. 미국의 칼텍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그분이 이제 지진 에너지를 증가할 때마다 지진 크기가 커지는 단위를 만들어낸 건데요. 네. 하지만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진도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진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은 더 큰 피해를 입고 먼 곳에 있는 곳은 피해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위치로부터 가까운 곳에서는 진도가 크게 관측이 되고요. 지진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곳에서는 진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지진이라도 진도는 여러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선생님 혹시 규모 1, 2, 3, 4, 5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 혹시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지진 규모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에너지는 32배씩 차이가 나는 단위입니다. 32배? 예, 그래서 지진 규모 3과 지진 규모 4를 비교를 하게 되면 네. 지진 규모 3이 32개 발생해야 지진 규모 4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 IT 지진 같은 경우가 규모 7.0이었는데요. 그게 최고다. 기억나.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0이었습니다. 9.0이었어요? 예. 그럼 7.0이 끝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을 만들기 위해서 IT 지진 같은 것이 약 1,000개가 한꺼번에 발생을 해야 동일본 대지진 같은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끝이 10입니까, 그러면? 예? 끝이 10이에요? 지금까지 관측된 최대의 지진 규모는 9.5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도는 없는 겁니까? 그럼요. 이게 근데 이제 지구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생각해 본 바로는 네. 9점대 후반이 9점대. 아마도 지구상에서 관측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이 가운데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예. 그리고 민상 씨 빼고 지금 네. 다 경험하고 민상 씨 잘 안 들리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본인이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그럼 좀 큰 것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선생님 저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었는데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제가 침대에 앉아 있었거든요. 침대가 엄청 흔들리고 호텔 있는 가구들이 다 휘청휘청일 만큼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 많이 공부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네. 웬만한 진짜 제가 느끼지 못할 텐데 누워있는 침대 흔들렸다는 건 진짜 많이 네. 흔들린 것 같거든요. 저는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아침에 이제 잠에서 이제 깼는데 침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네.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오 지진이다. 그리고 밖에 창문을 열고 사람들 어떤지 막 이렇게 봤는데 다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서 야 일본은 이 정도 흔들림에는
또 별 요동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늘 있었던 거니까. 네. 저도 홍서천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겪었던 일본 지진도 아주 유사한 경험입니다. 저도 이제 동경에서 지진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호텔 한 15층쯤 되는 곳에서 큰 진동을 느껴서 바로 그냥 계단으로 해서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호텔 앞에 나와보니까 나와있는 사람이 저하고 또 다른 외국인. 일본인들은 전혀 볼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겪는 분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도 되지만 너무 오래 겪다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도 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경주 지진 때는 제가 9시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까지 떨림이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포츠국 간판이 막 흔들리는 걸 제 눈으로 보고 그때 이제 뉴스 스포츠는 없어지고 완전히 전면 뉴스로 특보로 전환됐던.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진 없다라고 우리 때 공부할 때 또 라떼가 나오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라고 늘 교육을 받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요즘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 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진학자가 돼서 살펴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그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과학적으로도 그 전에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틀린 말이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 지진 관측 역사가 매우 짧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기상청이 지진계를 놓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흐른 시점이다 보니 그 짧은 기록으로 판단을 해보면 큰 지진도 별로 포함도 안 돼 있고 또 지진 횟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없나 보다라는 네.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네, 하지만 지진이라는 특성은 굉장히 긴 역사를 봐야만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힘이 쌓이고 그 결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년 만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1000년. 그런데 우리나라는 1978년 이후의 자료만 보자면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지진의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따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아주 유구한 기록 문화 유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뭐 삼국사기 등에 보면은 지진 피해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신라 해공황 기록인데 경주에서 지진이 났고 사람들이 수백 명 죽었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비단 이런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꽤나 많은 기록에서 피해 기록들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에만 지진 피해가 약 1900여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리 인구를 생각을 해보면요. 100여 명 죽은 이 숫자가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건물도 크고 훌수 않고 다 낮은 초가집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 기록을 보시면은 성난 우레소리처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리가 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마치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또 말하기를 뭐 이런 일은 내 평생 처음이야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